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 수업에 강도가 좀 세질 거예요. 진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제가 진도는 한꺼번에 많이는 안 나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 대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 그러니까 진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학습 방법은 수업 전에 수업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업한 다음에 그 전에 복습을 꼭 하시는 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관광지능개발기금까지 했어요. 관광지능개발기능. 기금까지.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기금까지 했어요. 기금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게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보면 개론 다 했어요. 그쵸? 그 전에 개론 다 했어. 개론은 제가 왜 매번 얘기하잖아요.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왜냐면 법을 배우려면 각각의 사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관광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사업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설명한 개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개론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론에서 보여줬던 사업들이 법에서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기본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능개발기금법도 했어요. 이제 오늘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목적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개론 끝났어. 기본법까지 끝났어. 기본법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딱 본인을 딱 재보세요. 측정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개론 공부 다 끝냈나? 앞으로 공부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마나 나한테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했고, 완전히 이해가 돼서 암기까지 했는지 그걸 먼저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모의고사 드렸죠? 제가 OX 퀴즈도 드렸어요. 그 법까지는 지금 뭐 풀라는 말은 안 하고, 개론 한번 풀어보시면, 거기에 나온 문제를, 아, 내가 어느 정도는 풀겠어. 20개 안짝, 15개, 14개, 이 정도 맞으시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공부를 하면 더 많이 늘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모의고사 풀면서 의외로 많이 개론 문제에서 틀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개론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외우지 않아서예요. 보면 제가 아주 정말 비열하게 넣어놨어요. 아주 치사한 그 워딩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또 비슷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헷갈려. 맞는 것 같으면 아직 개론을 정확히 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뭐 많이 외우는 것도 좋죠.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많이 공부하기,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넘어갈 때까지는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개론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차라리 법이면 쉬워.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게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인데, 개론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다알수 있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알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알수 있는 게 내가 정확히를 몰라. 정확히 어떤 걸 물어보는지 알고 있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면 개론 공부가 아직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정말 제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공부할 적에는 반복 얘기를 자꾸 해요. 개론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돼? 그 사업이 지금 법률로, 법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규로 나오면, 법규에 보면, 어머, 나 국제회의 몰라.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 많이 국제회의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회의까지 다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전략, 제가 이제 수업 첫 시간에,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많은 통계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더 리마인드를 시킬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국제의 같은 경우는 2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언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아지면 3에서 4문제.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우, 나 이거 너무너무 헷갈리고, 국제의가 뭐고, 국제의 시설, 지적시설, 뭐, 지구, 뭐, 복합지구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읽으면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셔서 비교하시면서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시간이 가까우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지능법에 올인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능법이 조금 아쉬워. 국제의까지 하겠어. 그러면 국제의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정확히 두세 개가 나오고 세네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완전히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 4개를 난꼭 맞을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아. 뭐 나올지 알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찝어 드릴 거잖아요. 어디 어디 주위에서 보세요. 그러면 보면서 정확히 외우면서 내가 세네 개는 꼭 맞출 거야. 두세 개는 꼭 맞출 거야.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면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맞고 먹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전략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계획적으로 못 살잖아요. 계획적으로 못 사는데 그 계획마저 지금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라도 세우고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학생들도 보면요. 같이 공부를 가르쳐도 법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국사가 더 좋아. 아니면 나는 개론이 더 이해가 빨라. 아니면 나는 자원에 강해.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제가 일일이 물어보시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리세요. 여러분 어디 어디 중점 두세요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 요거 알고 있잖아요. 본인 약한 부분. 그러면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약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약한 부분은 평이하게 뭐 신경 안 쓰고 나는 전략적으로 법규를 공부를 더 많이 할 거야. 지금 서서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막, 여름도 오고, 이거 날씨도 덥고 하는데 막 지금 굉장히 주위가 산만할 때거든요. 그리고 막 5월달이야. 아, 뭐 6월달 남았는데.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6, 7. 제 스케줄 표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5, 6, 7에 자원까지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8월달에 한번더 리뷰하고, 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 한 2, 3회 정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플러스 기출 문제 풀면서 저하고 하나하나 풀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드는 게 면접과 필기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그 참고서 교재를 하나 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보시면서 면접도 공부하실 수 있게 굉장히 액기수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나 교재 이거 뭐또 사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인강 들으시면서 그책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은 뭐 면접대로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필기와 면접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교재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오늘 국제회의를 했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를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국제회의 아무래도 공부 안 하고, 지금 지능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그러면, 오늘 배운 건,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스케줄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7월 달에 자원 들어가는데 지금 그 전에 개론은 하나도 몰라. 지금 막 자원 진도 나갈 것만 생각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스케줄이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국제회의를 했으면 국제회의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능법 들어가. 지금 제가 지금 일부러 지능법은 뒤로 뺐잖아요. 왜냐면 막 기본법하고, 뭐, 기금법하고, 막, 지능법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왜냐면 뒤에 좀 뭐가 또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덜 분량이 많은 4개 법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마음 편하게 지능법으로 싹싹 들어가고 제가 이제 고친 부분도 웬만하면 다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7년 뭐 7월 달에 시행령이면 그 부분도 일부러 멘션을 해 넣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뀐 부분은 문제 나올 확률이 많아요, 법이. 그러니까 바뀐 부분들 제가 다시 다 체크해 드릴 거고 교재에 다 들어갔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절 따라오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10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매번 학생들이 그걸 놓쳐요. 그냥 습관적으로 막 공부를 외워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학습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면 저는 나가. 저는 나가는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딱 펴시고 스프링노트 옆에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두시고 그 공부하실 적에는 제 수업 들을 적에는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실 부분 찾아보시고 그리고 체크해 드리는 부분을 책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책 위주로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게 항상 학생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수업 듣고 강의 들을 적에는 다 알아듣겠어. 근데 혼자 가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잘 쓰지 않아서 그래요. 필기를 굉장히 잘해서 계속 적어가면서 하는 버릇을 하면 나중에 혼자 셀프로 공부할 적에도 그 제가 말한 내용들을 옆에 적어 놓으면 더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찝어 드릴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막뭘쓸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 대신 중요 포인트는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이 문제 나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90%.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두시고 특히 다음 그 조금 이따 국사 할 건데 국사 같은 경우는요. 책이 정말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스프링 노트를 쓰시는 옆에 노트에다가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사 교재에도 엑기스만 넣어놨어요. 정말 책그 문제 많이 나올 부분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는 못 들어. 저도 막 이것저것 막 설화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 밑 그림들이 필요하잖아요. 밑뭐 배경들. 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저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를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에. 그걸 옆에다 써놓고 기억이 안 나면 써놓고 잘 못, 아우, 저는 필기를 잘 못해요. 필기 못하시더라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써놓고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특히 국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들을 때만 알겠대. 들을 때만 알고 그 다음에는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국사 같은 부분은 밑그림을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국사 부분에서 그 문화 쪽이 나와요. 문화 쪽이 나오는데 문화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원에서도 해요. 자원에서도 하니까 제가 멘션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자원 책도 많이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많이 제가 줄이고 줄이고 넣었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더 많은 자원에 대해서 밑 그림을 그려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죠. 어떤 예냐면 무령왕릉이 있어요. 무령왕이 계세요. 백제 무령왕. 이분은 백제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일단 정치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분이 왕릉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문화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정치 부분 배울 부분에서는 문화를 멘션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자원이나 이런 부분 가서는 제가 아 백제에 이러이러한 문화들이 있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뭐 이런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그것이 자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국사 공부할 적에 자원책 꼭 펴놓으세요. 같이 연동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또 국사를 다 배웠어. 뭐 무령왕이 어떤 일을 하신지 엑기스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원에서 무령왕이 나오면 이분이 누구셨든지 또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연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개론할 적에 법규하고 같이 봐. 국사할 적에 자원하고 같이 봐. 항상 그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무령왕에 대해서 뭐 제가 가급적이면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자원 때는 더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거 잘 봐주시면서 다시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뭐 여기 나올 부분만 아셔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밑그림을 조금씩 더 그려드릴 거예요. 더 이해가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먼저 국제회의산업 법률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요. 보시면 지금 366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서 펴시면서 꼭 보셔야 돼요. 적으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떤 게 어떤 게. 저도요, 다 적어 갖고 와요. 왜냐면 제가 알아도 더 많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요거 요거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세요 하게 하려고 저도 막 여기다가 막 빨간 글씨 해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제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66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이야. 근데 왜 육성을 하려고 해? 육성? 굉장히 중요하죠. 지능, 육성 이런 말 자꾸 나와요. 이것은 법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야. 이 산업을 지능시키려고, 육성하려고. 육성은 뭐예요? 꿈나무 육성이죠, 뭐. 근데 대상이 꿈나무가 아니고 국제회의야. 산업이야. 지금 가장 화두가 뭐예요? 관광학에서 보면 특정 부부 분야의 사업으로 보면 가장 많은 그 주목이 많이 되는 산업이 국제회의예요. 사실. 그리고 의료관광. 이쪽들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관광이 나오겠어요. 뭐 메스토리, 대중관광이 나오겠어요. 시험 문제. 아니면 확률적으로 봐서 신관광, 현대관광 이런 부분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최근, 최신의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도 마찬가지야. 국제회의도. 매번 문제를 보면요. 국제회의하고 의료관광은 한두 문제는, 그러니까 의료관광도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국제회의는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점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사람들이 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키워드 보면 목적 나오죠.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 나와요. 항상 중요한 거. 국제회의 하면 우리 배웠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규정을 많이 지었었어. 국제회의 하면 머릿속에 어떤 단체가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돼. UIA, 그쵸? 그리고 또 ICCA, 매번 문제도 나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단체들, 협회들 문제 나올 걸 뻔히 아는데 안 외우면 어때? 이거는 사실 바보 같은 거죠. 꼭 나와. 그래서 제가 교재에 심지어 모두 다 카테고라이즈를 해놨어요. 뭘 해놨어? 항공 관련 단체, 호텔 관련 단체, 호스텔 관련 단체, 그 다음에 국제회의 관련 단체. 그쵸? 그래서 이런 교재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카테고리까지 정해준 교재. 사실은 공부를 정말 하려면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요. 대학교 교육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아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요거니까 꼭 외우셔야 하는데도 안 외우면 그건 굉장히 시간 낭비인 거죠. 지금 국제회의가 딱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그 개론 공부를 하셨던 분은 머릿속에 이게 나와야 돼. 아 그때 회의 종류가 있었어. 근데 몇 명 이상 몇 명 뭐 외국인이 몇 명 뭐 이런 게 꼭 나왔었어. 이제 뭐 해야 돼? 완전히 감으로라도 이 법률에서 정해주지 않을까? 이제 어때요? 감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몇 달 동안, 두 달 동안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이 와야 돼. 벌써 딱 보면 교수님이 요거 얘기할 것 같아. 요거 얘기하실 것 같아. 이제 감으로 딱 나와야 돼요. 벌써 제가 딱 보면 이거 무슨 단체일 것 같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센스가. 그쵸? 그러셔서 보시면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럼 계획 수립을 누가 하지?
이제 누가 수립할지 나오죠. 그리고 국제회의 시설의 요건, 국제회의 도시가 있어. 그 다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있어. 그 다음에 지적 시설 있어. 어머, 지적 시설. 어우, 굉장히 힘들어져요. 시설이 나왔어. 근데 지적이래요. 지적은 뭐예요? 쌓아놓은 곳이야. 그러면 시설이 막 쌓여진 곳이겠네요. 그 시설 단지를 말하는 거죠, 뭐. 그리고 어때요? 국제회의 전담 조직 얘기했었어요. 개론 때. 아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떡해요? 찾아보시면 되죠. 개론, 국제회의 그 카트, 저기 몇 장이야? 장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 전담 조직이 있었어. 어느 컨벤션 뷰로 뭐 많았었어. 이런 거 뷰로 같은 거 보시면서 CVB가 있었어. 뷰로가 있었어.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 안 나면 어때요? 우리 괜찮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몰랐던 부분,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잽싸게 찾아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 이거지?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이, 그럼 전담 조직은 지정을 누가 하겠네? 그럼 지정은 업무를, 무슨 업무를 하겠네? 그 다음에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자꾸 지원을 해주겠대.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육성하는 거니까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건 뭐야? 이자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지능개발기금법에서 보면 이자 받고 하는, 이자 받고 하는 거 있죠? 대야. 그쵸? 근데, 대여. 근데, 여기선 지원해준대.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려고 지금 막말로 안달이 난 거예요. 막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 취지를 지금 알면서 법규를 들어가면 굉장히 이해가 빠른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는 지원인데, 이거는 뭐 사업 계획을 낸데,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 지원을 하고 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지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협조를 바라고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어떤 편의? 뭐, 여러 가지들. 뭐, 심적, 물적, 뭐, 물적이겠죠. 물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 무슨 뭐, 인적,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회의 법률에 관한 그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금법 생각해 보세요. 기금법도요, 막 워딩으로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워드 바이 워드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기금법도 가만 보면, 기금의 용도. 그럼 기금 관리는 누가 해? 그쵸. 왜냐면 돈은 누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관리를 누가 해?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서 나왔어? 재원이 어디였어? 그리고 관리는 누구 해? 누가 해? 근데 그 관리의 사항들이 어떻게, 그럼 용도는 어떻게 돼? 기금의 용도가 이러이러해 됐어. 대여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뭐 이랬었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또 누구야? 어떤 사람이 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금법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다 지금 기금법은요, 돈 관련된 거예요, 막말로. 그쵸? 어떻게 쓸 거고, 누구한테 줄 거고,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용도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국제회의 법규는 뭐예요? 법률에 관한 사항들은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무조건 딱딱딱 외워봤자요, 나중에 시험 볼때 하나도 못 써먹어요. 이게 듣지를 않아.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그런데 이 취지를 알고, 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지. 일단은 법은요, 상식이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지금 당장 내가 이거는 정말 골백번을 외워도 암기가 안 돼.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그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거였다.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요, 정확히는 못 외웠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대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공부해서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암기는 다 못했어. 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쫓아는 왔단 소린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필기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할 적에는, 면접 할 때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필기 공부하면서 정확히 말하는 습관을
연습을 하는 게 지금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 지금은 면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타지선다형을 가장 잘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이 부분에 내가 죽어도 안 외워지는 부분은 어떻게 돼? 이해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잠기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무의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이거예요. 지원해줄게. 지정은 어떻게 해줄게. 그 다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그 다음 지적시설의 지정. 그런 부담금의 감면은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해가 좀 가시죠? 다 지원해주려고 막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목적 보세요. 체크. 딱딱 목적은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딱딱딱 끊어서 목적을 외워야 돼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는 거 맞아요? 어때요? 촉진해요.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는 거예요. 또 끊어. 그리고 국제산업을 육성, 진흥하는 거. 여기서 또 끊으세요. 그리고 함으로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제산업, 관광산업의 발전 및 발전과 국민 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건 거예요. 국민 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국제회의 아주 이런 게 나와요. 딱딱딱 끊을 적에는 국제회의가 들어갔으니까 어느 법률에 관한 목적인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워딩을 바꿔버리는 거야. 저라면 이렇게 내죠.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향상 이렇게 내버릴 거예요. 그렇죠? 되게 비열해 사실은. 그렇지만 어때요? 이게 이 사람이 정확히 워딩을 이해하고 외웠는지를 보는 거예요. 국민경제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법률에는 국민경제.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인 거야. 국가경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을 다 이해하고 외웠는지를 보려면 저 같으면 이거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목적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을 하려고 해. 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어떻게 해요? 이 법률에서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관광산업의 발전과 뭐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국민 경제의 향상인 거예요. 국민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어떻게 해서가 어떻게? 여기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목적은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딱딱딱 끊어가면서 이해하셔서 결국은 이거다 외우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죠. 이거를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막 외우는 거야. 그러면요 10분 후에는요 말 못해요. 근데 이해하면서 아 이해할 적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지금으로선 안 나. 하지만 의미를 알면 돼.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해요? 자꾸 덧칠을 해서 완벽하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국제회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국제회의의 정의 보면 국제회의 법률은요 거의 다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분량도 많지 않고 거의 다 밑줄 그어가면서 빨갛게 공부하셔야 돼요. 국제회의 정의 한번 보세요.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예요. 회의는 뭐뭐가 있어요?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써 대통령령으로 영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보면 여기서 뭐라고 써? 회의가 세미나, 토론회, 뭐 전시회 이럴 때. 우리 국제회의 개론에서요, 공부할 적에요. 뭐 얘기했었어요? 가장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종류였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종류.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축치만 나와야 돼. 컨퍼런스가 뭐예요? 컨그레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가 뭐예요? 포럼이 뭐예요? 심포지엄이 뭐예요? 그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각을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로 포함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개론 시간에 국제회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지금 정도는
그 저절로 암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고 다음 페이지 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종류와 규모가 시행령 제2조에 나. 여러분 시행령은 뭐예요? 법을 모법을 시행하는 영이야. 명령이야. 그러면 규칙은 뭐야? 거기에 또 딸린 규칙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모법이 있어. 그런 다음에 종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다 체크해 두세요. 국제회의나 1번 국제회의나 국제회의의 기구에 이게 이제 1항이겠죠.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돼요. 5개국.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외울 것 같아요. 그냥 2개국은 너무 적잖아. 3개국? 3개국도 법률로 정하기엔 너무 좀 그래. 근데 10개국? 10개국은 또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래도 평이한 상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 규모 보면 한 5개국 이상 정도면 적당치 않을까. 이게 이제 일반인의 상식인 거죠. 그래서 아 5개국 이상이 외국인이 참가하면 국제회의로 봐줄게. 기준이 그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납득이.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개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100명은 좀 적잖아요. 200명? 200명은 좀 그래. 300명? 500명은 좀 너무 많아. 300명 이상이 그래도 조금 어때요? 상식적이야. 그리고 그중에 외국인이 1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냥 과반수로 하지 왜 100명 정도? 지금 보면 과반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상식적인 마지노선이 300명 중에 100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울 것은 아 5개국인데 300명 중에 100명 정도, 3분의 1 정도는 어때? 외국인이 참가하여야 해 이렇게. 그 대신에 그 카테고리는 어때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일 경우에요. 그런데 그리고 3일 이상은 돼야 돼. 하루는 너무 적잖아. 이틀 그것도 너무 적죠. 5일은 5일도 좋긴 한데 조금 회의로서는 좀 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5일 정도 되면요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주중에 딱 일주일. 그렇게 되면 사실 협회 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이 협회 회원이잖아요. 회원들은 다 본업에 종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요? 5일 동안, 조금 5일 동안은 좀 그래. 3일 정도는 괜찮죠. 왜냐면 3일 정도 하고, 왜냐면 5일에서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광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시찰 들어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이상이 그래도 가장 적정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그리고 2항에 보면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이제는 국제기구에 가입은 안 했어. 그러면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어때요? 조금 더 기준이 굉장히 좀 쉬워진 거야.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면 가번해 보세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에서 아까 외국인이 회의 참가 중 여기서 보면 느슨해졌는데 이쪽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150명 완전히 그냥 뭐 회의 참가자 이런 거 필요 없이 외국인을 딱 박아놨어. 그리고 2일 이상이 진행되는 회의일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국제기구에 가입된 협회 뭐 이런 것과 가입이 안 된 기관, 법인, 단체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저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기구에 가입된 그 법인 단체 기준부터 외우세요. 그것이 일단 흔들리지 않은 다음에 이제 가입되지 않은 걸 외우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외우려다가 다 외우지 못하는 불상사를 일으키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다 하려다가 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 나는 5개국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가입되지 않은 것부터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가입된 기관의 국제회의에 대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빨라요.
그냥 매번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요. 막두개다 외우려다가 어떻게 막 손에 두 개를 다 들고 어떻게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서 점점 저다이 법규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 나올 때마다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보세요. 가입한 기관의 기준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기준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가입한 기관에 대한 기준, 종류, 규모가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지금 이것부터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막 숫자에 대해서 막 덜덜덜 떨지 마시고, 그냥, 어때요? 중요한 것부터 외우세요. 그리고 2조로 넘어가요. 국제회의 산업은 뭐예요? 국제회의에, 지금 2조에서 이제 또 국제회의 산업으로 들어가요. 지금 국제회의가 나왔어. 이제 국제회의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국제회의 산업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관한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체크. 그 다음에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이제 뭐가 나왔어? 시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서비스가 나왔어요. 시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서비스는 뭐예요? 용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산업 같은 것은 서비스 산업까지 다 들어간다는 걸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과 서비스가 다 관련된 산업이야. 그것이 국제회의 산업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회의 시설 이제 나와요. 그러면 국제회의 나왔어. 국제회의 산업 나왔어. 이제 국제회의 시설이 나와요. 시설 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 시설. 회의 시설이 주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회의하러 온 거잖아. 회의 시설, 그다음에 전시 시설, 전시 필요하죠. 제가 가장 그큰 예로 예 들어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의학협회야, 의료협회인데 뭐 인공관절. 그러면 회의만 그냥 계속 하다가 갈순 없어. 어떻게 전시회의 시설에 가서 이 인공관절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건 요렇습니다. 다 전시를 또 해야 돼. 그것이 국제회의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 순서. 그래서 지금 국제회의 그때 그 개론 공부할 적에 우리 국제회의 시설업이 있고 국제회의 기획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기획업 같은 경우는 계획부터 준비, 그 다음에 진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회의 기획업에서 뭐 해요? 전시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회의장 있고 전시장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전시 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오시겠다고 이미 다 등록하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리 돈을 다 내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의가 열리는 날 바로 와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거 다안 들어갈 거야.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의, 전시만 들어갈 거야. 그럴 쪽에 등록하시면서 등록비 내시는 거예요. 그쵸? 컨벤션 산업 좀 공부,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제가 개론 때, 그러니까 그 제가 컨벤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컨벤션 사업도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대략적인,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더 깊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회의 시설 있고 전시 시설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딸리는 관광은요. 딸린다는 말이 자주 자꾸 들어가죠. 어디에 딸려 들어가. 딸리는 부대 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지금 외우세요. 적으시면서 입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얘기하시라고. 입 절대 안 띄어져요. 면접 공부하실 때 보면요. 지금부터 입을 자꾸 떼지 않으면 절대 안 열릴 거예요. 저한 학생 중에 하나가 3개월 만에 통과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한국 문화 잘 몰라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야.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가 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알려드려서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면접 공부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좀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두번다 떨어졌어요, 면접에서는. 입이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다시 또 필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필기하고 면접은 시간 돼서 붙으면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서로 막 얘기하면서, 아, 이건 이건 이거 그래. 회의는 이래. 전시는 이래. 부대시설은 이게 자꾸 입으로 나와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시험 볼 적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면접 때딱 면접관이 보고요. 저 사람은 이걸 해본 사람이구나, 안 해본 사람인가 다 알아요. 왜냐면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막 들어오잖아. 몇백 명, 뭐한 분은 몇백 명, 몇천 명. 그러니까 딱 보면, 앉아서 딱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뭐 저기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구나, 뭐 이렇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잘 못했는데도 면접에 붙었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복불복이라 할수 없어. 한데 우리가 복불복 때문에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진짜 안 해야 돼. 사실은 저희 공부하는 분들이 다 대학 뭐 졸업하셨던, 고등교육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무슨 초등학생처럼 뭐 이것까지 하세요, 이렇게는 사실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또 능력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면 폄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면서 공부를 한 분이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말로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입으로 회의시설, 혼자 고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우리 손님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자신감이에요, 사실은. 저 자꾸 공부하세요. 그래서 지금 1호로 나와요.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 지금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꼭 체크. 그러면 국제회의, 아까 국제회의의 종류, 규모 나왔다. 이제는 뭐 나와?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규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씩 대의를 벗는 거야. 국제회의가 나왔어. 이제 국제회의 시설이 나와. 하나하나씩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규모, 종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셔서 보시면서, 전문회의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체크. 1번, 2번, 3번 다 체크하세요.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회의실은 이 정도 돼야 되죠. 30명 이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있는데, 30명 내외니까 좀 굉장히 많이 쭉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회의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10실 이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옥내와 옥외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러니까 옥내, 옥외. 우리 보통 옥내는 뭐예요? 이 안에 뭐 회의실 이런 것들이죠. 옥외는 뭐야? 우리 옥외 광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언제? 개론 때. 옥외 광고? 어때? 어느 때였지? 뭐였지? 옥외 광고하는 아주 막 자세하게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관광 마케팅 할 적에 어때요? 옥외 광고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지금 옥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야. 그러면, 아, 옥외 광고도 있었어. DM도 있었어. 무슨 뭐 PR도 있었어. 홍보도 있었어. 여러 가지 있어. 그러면, 어머,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교재 다시 찾아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들어갔을 적에, 쑥 들어갔을 적에 또 외울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서, 아, 이건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준회의시설은, 이제 뭐야, 전문회의시설 나왔어. 이제 국제회의시설은 뭐야, 준회의시설이 또 들어가. 보면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연회장. 호텔 연회장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연장, 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쵸? 왜냐면 회의만 하러 온게 아니잖아. 공연장도 필요하고, 무슨 호텔 연회장 필요해. 왜냐면 왜 연회를 해요? 연회하죠. 그 전에, 전날 무슨 웰컴 파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끝나고서 총 정리하는 페어웰 파티 뭐 이런 것도 해.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필요해. 이게 준 그런데 전문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준 회의 시설이기 때문에 준 회의 시설로 카테고리가 딱 매겨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셔서 200명 이상 그 다음에 30명 이상인데 중소회의실이 아까는 어때요? 전문회의 시설에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이었잖아요. 준회의실은 뭐야? 3실, 3실 이상이에요. 꼭 체크. 전시시설은 어때요? 옥내외 5개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고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시설이 5, 5실 이상이에요. 아무래도 전시에서는 조금 회의실 수가 좀 많아지죠. 요거 체크. 그리고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수시설의 전시시설의 시설에 부속된 뭐예요? 숙박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보면은 부대시설에는요. 딸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숙박, 음식 이런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회의를 하려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해.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회의만 줄창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이러려고 회의하러 오진 않아요. 내가 아주 어렵게 내가 무슨 티니지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무슨 미국의 저쪽에 무슨 텍사스 뭐 이쪽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협회 무슨 뭐 변호사협회 무슨 협회에 내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회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는 거야. 근데 나는 회의만 하러 가겠어요. 매번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회의만 왔다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즐기고 여러 가지 뭐 숙박도 오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보시고 부대시설. 이제 국제회의 도시로 넘어가요. 도시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어디예요? 도시의 종류 뻔하죠 뭐.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컨벤션 뷰로 CVB들 있잖아요. 전담 조직들 보면 거의 다 도시에 있어요. 무슨 촌이나 그 뭐 도시 밑에 있는 단위 무슨 구 이렇게 있지 않아요. 다 도시를 말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의 캐파는 돼야 국제회의 개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5번 국제회의의 전담 조직. 국제회의의 전담 조직이란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아, 이거 무조건 외우면 뭐해요? 이거 여기에 뭐하러 이거를 막 그냥 에너지를 써가면서 외우냐고. 그냥 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서 각종 산업을 수행하는 조직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국제회의 사업 육성 기반 보면 무엇을 육성하려고 하느냐 보시면 돼요.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 전문 인력. 시설 있죠? 그 다음 인력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국제회의 체제. 전자국제 뭐야? 일렉트로닉이라고 뭐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이 필요해. 그리고 국제회의 정보 등을 국제회의 유치 개최를 지원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계, 정보 등을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건 뭐 육성 기반은요.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인프라 기억하시죠?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인프라. 뭐의 약자였어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렇죠? 그러면 국제의 육성 기반이 이 인프라스트럭처인 거예요. 인프라는 일반 인프라는 뭐예요? 교통, 무슨 뭐 여러 가지 항공체제 이런 거지만 국제회의 사업에서 필요한 인프라는 육성 기반은 뭐예요?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문제 나올 확률 높죠. 여기에 하나 뭐 딴 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인력 빼고 나서 무슨 다른 뭐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버리는 거야. 정보 말고 무슨 뭐 뉴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게 이 국제회의 사업 육성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서 물 흐르듯이 외우시는데 그 위에 정확한 용어를 워딩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보시면서 아 정보까지 말하는구나. 그러면 저하고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제 딱 감이 와.
그러면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딱 밑줄 그어놓고 뭐 하이라이트를 해놓든가 딱 해놓는 거죠. 그렇죠? 잠깐 쉬고 할게요.